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죽전동에 나와있습니다. 달서구 죽전동은 호재가 아주 많은 곳으로 얼마 전 서대구 KTX 역사가 3월 31일 개통을 하였고 또 2025년에는 대구시청 신청사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전내거리에서 볼리내거리 양쪽으로는 중심상업지역이라 수많은 상업시설들과 대형 아파트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호재가 많은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은 죽전역까지 680m 거리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죽전내거리는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달구벌대로를 끼고 있고요. 죽전역은 이용객이 많아짐에 따라 서쪽 출구 두 개를 추가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남쪽으로 쭉 직진하게 되면 바로 달구벌대로고요. 골목길을 꺾고 꺾어가는 다른 집에 비해 접근성이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2021년 10월에 사용 승인난 건물로 주인 세대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니까 관심있게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는 상가 1가구와 주차 8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4가구와 투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는 원룸 3가구와 3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으로 전체 11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부터 현장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은 대리석과 상하 진급 판넬을 사용해서 건물 굉장히 멋스럽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상가 1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동도로죠. 동도로 10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자, 정면에 보시면 삼정 브리지치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는 대우 트럼프월드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곳까지는 쭉 직진하게 되면 약 600m 거리로 6분이면 충분하고요. 지하철역까지는 도보 7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로 맞은편에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 소리 들리더라도 양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건물 설명을 이어가자면 건물 1층에는 상가 1가구와 주차 총 8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편으로 보시면 주차 2대, 그리고 상가 앞으로 주차 2대, 그리고 상가 우측편으로 보시면 주차 4대, 주차는 전체 8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뒤쪽으로 이제 가보면 지금 고양이 한 마리 또 있네요. 자, 뒤쪽에 현재 고양이 있었던 자리에 보시면 주차선은 없지만은 이곳에 주차 한 대 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건물 주차는 9대에서 11대 정도는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건물은 동쪽으로 10m 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10m 골목길에 또 차가 2대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11대까지도 충분하고요. 건물 측면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단부에는 화이트, 그리고 하단부에는 그레이, 그래뉴얼 공법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칸 한 칸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커팅을 해 놓으셔가지고 여기에서 더 이상 크랙이 가더라도 더 이상 번지지 않는 효과도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은 수도 이렇게 뽑혀져 있고요. 수도가 이렇게 뽑혀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 청소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청고에 보시면은 SMC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청고 밑으로는 또 에어컨 실외기들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옥상은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층 상가 면적도 굉장히 넓고요. 지금 현재 1층의 상가에는 천에 83만원 부가세 별도로 받고 있고요. 현재 방문교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실도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가 조금 전까지 불이 켜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외출한 상황이고요. 안쪽에 잠깐 보시자면 안쪽 공간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자, 바로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관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입문은 열고 들어왔고요. 열고 들어서자마자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계단실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 공간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세입자분들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 층고 쪽에 보시면은 8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실 바로 밑으로 보시면은 청소 도우감이 굉장히 큽니다. 제 키가 183인데 제 키만큼 현재 청소 도구함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주변으로 보시면은 벤자민 대리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을 잘 해놓고요. 그 외에 나머지 복도 타일은 화이트 색깔로 들어올 때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들어올 때 제가 느꼈는 기분은
정말 깨끗하다, 환하다 그런 효과를 주는 타일을 시공을 잘 해 놓으셨어요. 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옥상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7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체 4층 건물이고요. 자, 4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인실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층 엘리베이터 주변으로는 또 까만색 타일을 이용을 하셨고요. 옥상부터 저는 설명하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나가는 부분에 보시면은 반 정도는 타일 그리고 반은 위장 스톤을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옥상 나가는 문 이 공간에 보시면은 위장 스톤으로 이제 해 놨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공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 보면은 타일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인은 여기에 타일이 아닌 위장 스톤으로 깔끔하게 구성을 잘 해 놓으셨어요. 자, 옥상에 나왔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우레탄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반들반들하게 잘 해 놓으셨고요. 옥상 가운데 보시면은 조금 더 높게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주인세대 거실 청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옥상에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골목길에서 제가 남쪽으로 정면에 3층 브리티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왼쪽으로 드럼벌드 그리고 또 왼쪽으로 보시면은 한참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기가 죽전 내거리 신세계 빌리브가 되겠고요. 신세계 빌리브 바로 앞에 보시면 또 대형 상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형 상가 앞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전역 서쪽 출구 두 개를 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주변으로 보시면은 3층 브리티시 바로 앞에도 크레인 그리고 동쪽으로 보시면은 또 아파트 그리고 또 왼쪽으로 보시면은 수많은 크레인들이 주변으로 빼곡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잘 보이실 거예요. 요즘 죽본지구라고 하죠. 죽전 내거리에서 볼리 내거리까지는 양쪽으로 중심 상업지역에 속해 있다 보니까 상업시설들과 아파트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쪽 출구 두 개를 지금 현재 추가 공사 중에 있고요. 이용객이 아무래도 많아지다 보니까 추가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서쪽이죠. 서쪽 편을 보시면 용산중학교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또 용산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지적에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에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북쪽이죠. 북쪽 아파트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약 2km 내지 2.5km 정도 가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3월 31일 개통했는 서대구 KTX 역사가 지척에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수많은 호재 그 가운데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시 주인세대에 내려가서 주인세대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 인테리어 내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붑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주인세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화이트톤에 네 칸짜리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또 삼연동 주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삼연동 문을 열고 지나오면은 바로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현재 주인세대 거실이 나타납니다. 자, 거실 쪽에 보시면은 옥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실 청고 부분은 방들보다 조금 더 청고 높이를 높게 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거실 청고 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거실뿐만 아니라 방 3개 모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 좋고요. 그리고 조망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는 2층 주택이 있기 때문에 전혀 막힘이 없고요. 그리고 바로 내 집 앞에는 남북 길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건축할 가망성이 매우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망권도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 아트홀 양쪽으로 보시면은 왼쪽에는 습식 타일을 설치를 해 놓았고요. 우측 쪽에 보시면은 우측에는 또 굉장히 모던한 실크 벽지로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 놓으셨습니다. 자, 거실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디귿자 형태의 싱크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자 형태의 싱크대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대면형으로 애기들과 얘기 나누면서 주방 일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하부장은 그레이, 상부장은 화이트, 수납장이 굉장히 많은 싱크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릇 많으신 분들도 전혀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 식탁 바로 밑으로 보시면은
전기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인덕션, 그리고 인덕션 바로 위로는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환기창이 빠져 있는 주방이고요. 바로 환기창 밑으로 보시면은 싱크볼, 굉장히 넓은 싱크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디귿자 형태의 싱크대 바로 뒤쪽으로 보면은 또 냉장고장이 미리 두 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도 충분히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거실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는 두 번째 방, 그리고 우측에는 안방, 이렇게 정남쪽을 바라보는 3베이 구조로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 보시면은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13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 역시 정남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조량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파우더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파우더룸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전체 화이트 타일로 굉장히 깔끔한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욕실 쪽에 보시면은 환기창이 보편적이 있기 때문에 환기 섞기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역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일조량 굉장히 좋고요. 남쪽에도 창을 빼두고요. 왼쪽에도 보시면은 소방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소방청도 빠져있기 때문에 일조량 굉장히 좋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두 번째 방에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안에 문을 열어보면은 안쪽에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깊이가 굉장히 깊고, 위쪽에 보시면은 옷걸이를 걸 수 있도록 공까지 설치를 잘 해놨고요. 그 밑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2단짜리 수납장도 이렇게 미리 마련을 해 두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방으로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바로 두 번째 방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에는 동쪽으로 이제 창이 낮아 있기 때문에 동쪽에도 많은 햇빛을 받기 때문에 일조량 굉장히 좋고요. 사이즈도 넉넉하게 4인 가족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주인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들어왔던 3인동 중문 바로 들어서자마자 왼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외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외욕실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전체 화이트 타일을 사용해서 굉장히 밝고요. 가운데에 보시면 샤워부스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하고 세면대 중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단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면대까지는 번식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외욕실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환기창이 뽑혀져 있기 때문에 환기 섞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외욕실 바로 맞은편을 보면 또 다른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보일러실 겸 세탁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두 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주방에서 주방 뒤쪽으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건물은 동도로를 이제 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조량이 조금 이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조권의 영향을 받았는데, 일조권의 영향을 받은 만큼 건물에 대한 허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 점도 알고 가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또 이 공간을 주인세대의 테라스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장점으로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저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안쪽에 들어왔고요. 오늘 건물 전체 주인세대는 전체 화이트톤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가구가 들어오더라도 잘 어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기에도 아주 좋은 구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주인세대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다시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주인세대, 4층 주인세대는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3가구 그리고 3룸이라고 전체 4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층에 내려가기 앞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동서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복도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3층과 배열이 조금 틀립니다. 2층은 원룸 4가구에 투룸 1가구, 전체 5가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복도 넓이가 넓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보시는 것처럼 문과 문 사이가 간격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에 다시 내려왔고요. 1층,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에서 북쪽이죠. 북쪽 바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층으로 이렇게 상가가 들어와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자, 이 건물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상가가 지금 현재 다 비어져 있습니다. 왜 비어져 있는가 하면은 오늘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땅 평수가, 대지 평수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땅 모양까지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도 곧 있으면 제가 잘 아는 건축업자분이 신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은 왼쪽 집과 거의 흡사하게 거의 똑같이 가구 구성도 똑같이 나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7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주인 세대 한 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65.4제곱미터, 구단위로 80.2평, 건물 연면적 480.91제곱미터, 구단위로 145.4평, 사용승인 2021년 10월 13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20억, 융자 7억, 보증금 주인 세대까지 전세를 놓았을 경우 5억 7,100, 인수금액 7억 2,900, 월수입 502만원에 은행이자 222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8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까지 도보 7분 내지 8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최신축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